자, 오늘도 미국 주식 재밌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유스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이영현 교수 함께합니다. 두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어제 다행히 또 미국 시장, 오늘 국내 시장 상승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굉장히 또 상승 많이 한 종목들 있었죠? 있었습니다. 특히 크루즈 관련 회사가 네. 40% 넘는 상승을 보여갔고요. 분노의 상승 아닌가요? 네, 우와! 분노의 상승이죠. 하면서. 근데 사실 이제 농안에 빠졌기 때문에 그쵸? 당연한 건데 항공주하고 크루즈 관련 기업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네. 약간 좀 뭐랄까 좀 이런 거 말고 한 2%씩 나눠서 오히려 올라가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간 예, 요새 예. 시장이 극단적이잖아요. 예, 너무 극단적으로 예. 예. 그러니까 올라도 좀 약간 뭔가 좀 예, 여운이 남는 예, 그런 흐름이었어요. 이렇게 오르면 또 얼마나 하락할 때 예, 그러니까요. 무섭게 하락할까 예, 걱정되고 조금씩 천천히 가면 좋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미국 시장 보시면서 1937년 이후 최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37년도에 시장을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안 봤죠. 1933년이에요. 제가 네, 착각했는데. 여하튼 80년 만인데 주위에 1933년생을 별로 못 보실 겁니다. 주위에서. 그쵸. 저희 어머님이 딱 35년생이시고 저희 장모님이 29년생이기 때문에 네. 장모님 세대에서 한번 봤을 만 애기 때. 네. 네. 그만큼 놀라운 상승이 있었는데요. 사실 오늘 이제 한국도 오늘 이틀 동안 연속으로 올랐는데요. 네. 오늘 미국도 좀 이틀 연속 올라갔고 한 달 만에 처음 있는 일이 오늘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계속해서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미국 시장이 어제 상승 이어서 상승세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다른 주제로 미국 주식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시간에는 한 주 동안의 월가를 뜨겁게 달군 이슈 확인해보고 있고요. 화요일에는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기업이나 ETF 분석, 그리고 수요일에는 가는 종목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월가의 추천 기업이나 ETF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미국 주식 관련된 궁금증 해결하고요. 또 금요일에는 한 주 동안의 베스트 워스트 세 종목씩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가는 종목 알려드림인데 뭐 코로나19로 시장에서 모두 하락을 했는데 반대로 부각이 됐었던 종목군들이 있었어요. 그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뭐 어떤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네, 오늘의 제목은 약간 개념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영어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정확하게 한국말로 표현이 잘 안 되는데요. 정확한 표현은 퀄리티 주식입니다. 퀄리티. 퀄리티. 예, 퀄리티란 게 이제 있다, 뭐 예, 아주 맞는데 우리가 질과 양이 있지 않습니까? 양을 다니는 퀀터티라고 하고 네. 질은 이제 퀄리티를 얘기하는데요. 흔히 퀄리티란 말은 이제 우리가 고급 해갖고 하이 퀄리티, 프리미엄 퀄리티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잖아요. 네. 고급, 아주 최고급, 최상품 소고기 이런 뜻으로는 퀄리티 외우 주시죠? 네, 퀄리티 주식인데 이게 한국말로 하면 질 주식. 잠깐, 질이 좋은. 네, 질이 좋은. 양질의, 양질의 맞습니다. 양질의 주식인데요. 네. 여기서 이제 약간 지금 헷갈리죠. 양질의 주식 하면 느낌이 오세요? 저는 그냥 실적 좋은 기업 아니면은 네. 재무제표가 뭔가 건강한 네. 그런 기업을 이야기하는 게 자격증 아닌가. 다 있으시잖아요. 금융상담사.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아. 건데요. 이게 이렇게 퀄리티 주식, 질이 좋은 주식을 말씀드리면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개념이 약간 잡기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성장주라고 얘기하더라도 잠깐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성장주란 거가 한국에서는 성장주를 얘기하면 대부분이 우리가 테마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죠. 코스닥 스몰캡 중에서 예, 맞습니다. 많이 성장주로 이야기하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소 자동차 그런 것도 있겠고요. 요즘 같은 경우에 바이러스 마스크 관련 성장 그리고 있고 또 대북 관련 예?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성장주로 많이 되었죠. 예전에는 이제 전기차 관련고 전기차 관련 4대강 이런 성장주를 얘기하는데 네. 오늘 말씀드린 질이 좋은 주식이라는 거는 뭔가 개념이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성장주 할 때 성장주는 숫자가 떨어지는 걸 말씀드렸죠. 매출이 늘어나고 이익 증가가 수치 뭐 과거 몇 년 앞으로도 몇 년 이런 게 딱 나오는데요. 오늘의 퀄리티 주식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제프리 증권에서 자료 하나 냈는데요. 주식이 다 떨어졌단 말이죠. 지금은 모든 주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도 한 30%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 떨어지다 보니까 질이 좋은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같이 떨어진 주식을 찾아보면 있다는 거거든요. 그쵸? 그런 주식을 찾자는 관점에서 이런 사진, 그런 그림이 기사가 나온 것이 오늘 정확하게 번역하면 주식시장을 급락을 이용해서 좋은 퀄리티 주식을 실제 훔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훔칠 수 있는 저는 절호의 기회가 있다라는 관점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그걸 갖고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국내 시장에서도 그렇고 해외 시장에서도 그렇고 이 기업의 주가는 여기까지 이렇게 떨어질 만한 기업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재무적인 상황이나 그리고 실적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데 네. 시장 상황 때문에 떨어졌다면 여기 이제 기사 헤드라인처럼 훔칠 기회. 네. 약간 극단적으로 또 이야기했네요. 네. 기사 헤드라인도. 네. 다시 한번 이제 그런 퀄러티 네. 주식이 뭐냐는 거를 교과서적으로 설명드렸어요. 교과서적으로. 네네. 약간 딱딱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재무제표가 건전하다 말씀드렸잖아요. 재무제표가 아주 단단하게 안정돼 있다는 얘기 되겠고요. 두 번째는 ROE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기 자본 이익률이 높은 기업들. 네. 부채 비율이 낮아져야 되겠죠. 낮아야겠죠. 높으면 곤란하겠죠. 그리고 이익의 성장률도 폭발적인 성장에 따라 꾸준하게 늘어나는 거. 그런 것도 하나 기업이 들어가고. 아무 좋으면 뭐합니까? 유동성이 있어야죠. 그쵸. 주식이요. 그러니까 풍부한 유동성이 있어야 되겠고요. 경기가 아무리 불안하더라도 매출이라든가 시장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는 거. 그림이 딱 이게 해자 같은 거거든요. 그쵸. 높은 성이 있는데 옆에 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군이 많이 못 들어가는 것들이 못이라 그러죠. 한국말로 해자라는데 그런 주식들 오니 퀄러티 주식이라고 한다는 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러면 그 퀄리티가 있는 주식을 어떤 거를 봐야 하는지는 더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본부장님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여기서 퀄리티라는 말을 혹시 가치 투자로 좀 착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퀄리티라는 걸 네. 우리 한국말로 네. 번역하면 또 가치라는 의미를 네. 또 부여할 수 있으니까요. 질 좋은 양질의 주식이 그쵸, 그쵸. 가치 투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치 투자보다는 약간 성장성이 더 가미가 되어 있는 예, 그러기 때문에 사실 가치 투자는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서 약간 좀 뭐라 할까요? 안정적인 배당을 주거나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는 거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을 그렇게 좀 많이 점쳐지고 않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약간 다릅니다. 근데 퀄리티는 예, 성장성을 담보한 어떤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네. 보시면 딱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예를, 비자가 좀 포함되어 있고요. 비자, 홈디포, 시스코, 그 다음에 어도비, 아마존 같은 게 포함이 됐기 때문에 네.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도 실적도 탄탄하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종목을 보시면 되는데 보니까 이제 아 그렇구나 생각하지만 개인들이 상당히 이 검색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사람을 좋은 사람을 고를 때 착하고 뭐 그래서 성실하고 이런 거 애매 뭐하잖아요. 다 힘들죠. 네, 힘들잖아요. 그래서 없어요, 이거를 가지고 사람. 하기는 힘들니까 네. 어차피 그럴 바에야 그냥 ETF를 구매하시면 좋기 때문에 그런 ETF가 그 대안이 있어요? 예, 그 대안이 ETF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그 ETF에 대한 것을 한번 말씀드려보면 일단 심볼 하나만 외우시면 되는데 심볼이 제가 굉장히 쉬운 것 같아요. QUAL입니다. 퀄리티 할 때 퀄이죠. 그래서 일단 127개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요거를 네. 구매하시면 아까 얘기했던 그 애매모호한 종목들을 다 같이 담을 수 있는 거고요. 배당 수익률도 1.66%로 배당도 이건 주네요? 뭐 예, 이거 배당 줍니다. 근데 어쨌거나 뭐 지금 주가가 내려온 바람에 이제 배당 수익률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죠.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배당 1.66%에 운용 보수는 거의 없습니다. 0.15%로 일단 뭐 많은 분들이 일단은 비용을 내지 않고 본다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운용 자산 규모가 137억으로서 한 150조 정도, 15조 원이죠. 15조 정도 규모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퀄,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퀄리티 주식 그러면 내가 어떤 기업을 사야지? 이야기한 종목들을 나눠서 살까? 이게 정말 내가 선택한 게 맞냐?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은 블랙록 같은 이렇게 운용 잘하는 네. 이런 분들이 이제 관련된 ETF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관련해서 저희가 뭐 차트나 네, 구성 볼까요? 종목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차트를 보시면 뭐 어제 빠진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도 네. 지금 보게 되면 10%가 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ETF인데도 불구하고 네. 정확히 10.36%가 올라오면서 현재 주가는 76달러를 가리키고 있고요. 네. 시장보다 약간 덜 빠지는 모습 보였지만 역시 가파르게 좀 빠졌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걸 얘기하면 지금이 또 어떤 분들은 또 바닥이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걸 떠나서 여기 있는 종목들에 좀 집중하고 아까 얘기했지만 또 만약에 코로나19 시타가 좀 약간 해소가 되면 퀄리티 있는 주식 한번 사고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유 네. 종목 현황 보시게 되면 네. 의외로 지금 1등 기업이 존슨앤존슨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외죠. 의외. 예. 이제 저도 이제 의한데 해간 존슨앤존슨이 존슨앤존슨이 4.64%로 그러면 가장 많이 그러면 존슨앤존슨이 퀄리티 그런 스탁 중에서 좀 그렇죠. 비중이 예. 높다라는 건 실적이 굉장히 거잖아요? 좋은 기업이죠.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성면 파동 그다음에 계속해서 어떤 약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수성이 이어지고 있지만 돈을 굉장히 잘 버는 회사입니다. 존슨앤존슨은 일단 매번 매 분기마다 실적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좋은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 다 짐작하셨겠죠. 3위가 펩시콜라가 의외로 들어와 있습니다. 펩시콜라. 그 다음에 애플, 페이스북, 마스터카드, 비자, 3M이 있고요. 그 다음에 머크,
나이키까지 들어와 있는데 나이키는 어제 실적이 또 좋았죠. 오늘 새벽에 나온 거죠. 이게 보시게 되면 대부분 좋은 기업들인데 이거 모아놓고 보니까 좋은 기업이지만 처음부터 백지를 놓고 하나하나 뽑자 그러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 ETF 안에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걸 감안해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순위 보고 사실 저희가 뭐 ETF.com이나 이런 사이트 들어가면 모든 종목 쫙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ETF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 퀄리티 있는 주식이다 다 이렇게 좀 간주를 해도 되는 그렇죠.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간 조건 있지 않습니까?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추상적인 것을 뭔가 좀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시고 만약에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걸 보고 ETF는 뭔가 좀 내가 나는 좀 그 마음에 안 든다 하신 분들은 여기서 보시고 이런 종목 안, 예, 이걸 가지고 간주종을 꾸린 다음에 이 중에서 몇 가지를 가져가신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제 보고 있더니 지금 시장이 약간 또 밀려가지고 무슨 일 있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사실 아직까지 제가 파악한 부분은 없는데 또 이러다가 오늘 미국 시장 또 살짝 밀릴까 봐 또 걱정되는데요. 네, 지금 선물은 약간 마이너스로 좀 가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그 어제 장에서 하락 상승은 솔직히 너무 좀 과도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냥 약보합 정도만 해도 좋은 것 같고요. 여전히 지금 아시겠지만 시장과 지금 따로 가지 않습니까? 예, 코로나19 사태는 지금 뭐 제가 보기에는 감소하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확진자가 1만 명씩 증가하는 모습 보이기 때문에 약간 아직까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좀 접근해야 될 시장이 아닌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우려보다 시장이 좀 더 강하길 바라면서 자 오늘도 미절고절의 시간 뉴스스타게 장우석 본부장 또 이양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